네발 여러분, 지난주 간니린니가 부산에서 열린 다이아 페스티벌 참여를 했는데요. 그 3일간의 여정을 오랜만에 밀착 중계합니다. 호텔 바로 옆에 불백식당이 있었는데요. 간니린니가 엄청 맛있다며 거의 3일간의 일정 동안 거의 매일 이 메뉴를 먹었다는 전설이. 저녁 늦게 리허설이 있어서 저녁밥을 든든히 먹어야 합니다. 다이아 페스티벌이 열리는 백스코로 고고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렇게 간니린니 굿즈들이 쫙! 다이아 페스티벌 현장에서 처음 공개된 굿즈는 바로 간니린니 인형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이 무대가 간니린니 단독 무대가 열리는 꿀잼 스튜디오! 드근드근! 그리고 행복의 씨앗 주인공들이 모두 모여서 공연을 하는데요. 역시 리허설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부착하고 드디어 무대 위로 고고! 메인 무대인데 정말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리허설인데도 벌써부터 긴장 100배! 잠시 리허설 현장 보실게요. 이번엔 간니린니 단독 무대 리허설입니다. 정말이지 처음으로 여러분께 선보이는 생 라이브! 간니린니가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처음 선보여요. 진짜 완전 100% 생멍 라이브! 채채님이 MC를 보시고 제가 보조 MC를 맡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노래와 게임이 준비된 무대 리허설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밤 늦은 시간, 내일의 본 공연을 위해 이제 호텔로 고고고! 그렇죠! 피부 미인은 세수를 잘 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진짜요! 자, 드디어 토요일! 간니린니 본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간니린니 단독 무대가 오전부터 진행되거든요. 오늘 무대에서 대형 바풍을 만들기 위해서 손 온기로 살짝 녹이고 있어요. 제가 기본 메이크업 시켰는데 그 위로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이 거듭납니다. 오늘 무대 잘 돼야 하는데요. 린니 얼굴엔 별 하나가 생겼고 간니도 블링블링 예뻐지고 있어요. 공연 1시간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오전부터 공연이라 니블리 분들 안 오시면 어쩌나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간니린니 단독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근처 메인 무대에서는 라임 탐험 대 뮤지컬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빈자리 없이 꽉 찼죠? 뮤지컬 대박! 자, 드디어 간니린니 단독 무대가 시작됩니다. 함께 보시죠.
본인이 단독 무대를 지켜봐주신 많은 리블리분들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I love you 하트 뿅 뿅. 행복한 무대 마치고 나와서 곧바로 향한 곳은 간니린이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플랜코리아 부스입니다. 이날 간니린이를 포함한 유명 크리에이터분들의 소장품을 판매하는 바자회가 열렸거든요. 수익금 전액 후원이 되는 좋은 취지의 바자회에 간니린이가 참여하게 돼서 더 영광이었습니다. 이날 바자회에 함께해주신 리블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바자회 마치자마자 곧바로 향한 곳은 행복의 씨앗 무대가 열리는 메인 무대 대기실입니다. 간단한 율동도 맞춰보고 마이크 테스트도 합니다. 뜨근뜨근!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수화 연습도 하고요. 다섯 팀의 크리에이터들이 펼치는 행복의 씨앗 무대 역시 함께 보시죠. 행복의 씨앗 무대 MC를 맡은 교육 크리에이터 김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행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행복의 씨앗은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시리즈인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강민 친구부터 인사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강민이 다현이의 강민 김민입니다. 새벽에 퇴근하셔서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결혼 시작하고 나서 가족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영업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네, 간미 니니는 그러면 엄마 아빠와 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외식하러 가는 거. 그러면은 밀크식당에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뭔가요? 아, 그거 봤어요. 미트볼이랑 만두랑 섞어가지고 먹는 거 되게 인스턴트로 그 편의점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굉장히 고급진 음식을 밀크식당에 우리 간니린이 친구들이 만들더라고요.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행복의 씨앗 노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걸 씹을까고 마치고 토요일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사인회부터 진행해요. 간니린이 굿즈 인형 다시 봐도 너무 귀염귀염하지 않나요? 이날 사인회에서도 정말 줄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서서 간니린이를 기다려주신 리블리분들 보고 정말 폭풍 감동했습니다. 부스를 몇 바퀴를 돌아 줄을 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랑해요 알라비아트 뿅뿅. 한 분 한 분 사인과 사진도 찍고 인사도 나누고요. 유후! 기분 최고 최고! 일요일에도 행복의 씨앗 메인 무대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인 우리 친구들과 연습하고 다시 무대에 올랐죠. 마지막 날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간니린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이렇게 니블리분들 만날 때죠. 행복의 씨앗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키즈 크리에이터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여러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다이어리의 간디 민입니다. 네, 박수! 민님이 친구들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저번에 대구에서 사인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 어머님이 오셔서 저희 손잡고 영상 보면서 위로도 되게 많이 되고 힘도 많이 얻었다고 하셔서 그때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간디님이 비블리 카페에서 만난 같이 놀던 그런 팬분들이 생각나요. 부모님이 많이 바쁘셔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행복해요.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신나게 놀아서 행복해요. 아, 너무 귀여워요. 드디어 행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피날레 시간!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크리에이터분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어요. 만나보고 싶었던 크리에이터 모든 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소감을 듣고 싶고 좋아요. 네. 마이크 한 번 받아주시고요. 네. 얼떨떨해요. 자기가 불릴 줄 몰랐나봐요. 행복의 시야 그랬던 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행복의 시야 가장 기억이 남아요. 우리 동생도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어땠는지? 오늘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을 준 우리 간디님이 우리 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아 가면 벗고 네. 일단 제가 작년 다이아 페스티벌하고 재학년 다이아 페스티벌 할 때는 가면 연습 활동이 있었는데 네. 자, 사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꿀잼 다 여러분 덕분에 간디님이 가져온 늘 꿀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꿀잼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새로운 모습의 간디님의 다이어리 많이 기대해주세요. 꼭이요. 다이아 페스티벌을 마치고 그날 저녁 부산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늘 가보자고 했던 방탈출! 부산에서 드디어 가게 되네요. 아쉽게도 촬영이 안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만 촬영을 했습니다. 엄마도 하고 싶었다. 엉엉. 방탈출은 뭐 전국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부산에 와서 하게 되니 기분이 남다르네요. 간일이니 엄청 재밌었나봐요. 서울 가서도 방탈출 카페 가자고 하네요. 시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터키 아이스크림도 먹고 에이쿠 사장님이 짱나꾸러기. 어머어머 어쩜 좋아 대박
간이린이 얼굴에 아이스크림 잔뜩 묻었는데도 엄청 즐거워합니다. 서울의 명동보다도 더 인파로 북적이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시간이 더 허락했다면 더 머무르고 싶었는데 아쉬웠죠. 부산에서 열린 2019 다이아 페스티벌. 간이린이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벌써 내년에 열릴 2020 다이아 페스티벌도 엄청 기대됩니다. 이번 답회에 같이 참여해주신 우리 니블리분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니블리분들 모두모두 알라뷰 하트 뿅뿅. 오늘은 여기까지.